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걸 앞두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내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로 집중이 됐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건지도 약간은 또 한편에서는 불안한 모습도 있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도체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우선 사실 뭐 최근에 뭐 반도체가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 뭐 단기적인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HBM에 따른 이러한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 재차 이제 반도체 이제 업사이클이 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수급이 집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도 시장은 뭐 상승을 했습니다만 마냥 뭐 좋다만은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좀 소외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전형적인 이러한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렇죠. 뭐 그런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좀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타 이제 중소형주들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되는 또한 이제 그 대형주들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수급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주들을 매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수급이 좀 옮겨가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좀 전형적인 그러한 좀 대형주 그러니까 반도체와 또 이제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러한 자동차 대형주 이러한 쪽으로 수급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외에 기타 이제 업종과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단 전반적인 좀 매크로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미국에서 3월 ISM 서비스업과 그 PMI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시장 금리가 어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마이크론의 상승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장 금리 하락과 함께 이러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주식시장 전반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 그 외에 이제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좀 언젠가 완화되느냐가 좀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순환매 장세가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또한 이제 1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들 특히나 이제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소외되면서 하락했었던 그러한 실적주들 또 대표적인 또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 가대 국면에 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여전히 좀 유효한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일단은 집중되고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잘 확인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고 섹터인 거고 이 외에도 이제 좀 공략해 볼 만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내일 어떤 업종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반도체 외에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좀 업종 가운데 특히나 이제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좀 언더퍼포밍 컨 그렇지만 올해 1분기에 이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좀 업종 중 하나인 음식료 업종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 이제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1분기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하면서 2022년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지난해 2023년도
정도에는 이러한 좀 기고 효과가 또 있었고 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이제 가격 인상을 좀 단행하면서 수요 감소와 함께 작년 1분기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기저 효과도 있고 여기에도 명절 시점이 조정이 되면서 올해 1분기에는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곡물 선물 가격과 지금 환율도 최근에 1,3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완만한 좀 원가 하락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네. 때 즉 이제 스프레드 개선과 함께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좀 시장이 좀 소외가 되면서 현재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PR 한 8배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이러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음식료 업종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프레드 효과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 기저 효과 작년 1분기에 워낙 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또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좀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이쪽에서 골라볼까요? 네, 음식료 업종 내에서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한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바로 오리온이거든요. 오리온이요? 뭐 아시다시피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레고캠바이오 인수 이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한 시점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러한 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295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큰 폭의 이제 실적 개선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런 해외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네. 또한 주요 제품의 판매량도 증가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오리온 같은 경우 이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러한 실적을 유지한다는 점 이런 점이 투자 가장 큰 투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업 외에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러한 탄탄한 현금 흐름 창출력이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의 실망감과 함께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좀 레벨 다운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크게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려감은 충분히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9배 정도 수준으로 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선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리온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과대 낙폭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으로 바로 잡아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더라도 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만 원대 중반 가격대에서는 초중반 가격대에서는 역시나 지금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점에서는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악재를 좀 반영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저가 매수세가 유효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주가가 하락하기, 그러니까 급락하기 이전 가격대, 원래 레고캠바이오 인수 이전 네.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11만 원, 5천 원 정도 선까지 우선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은 최근 가장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9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리온 다음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개장할 때 살펴볼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 소외되어 있었던 만큼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의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